이렇게 밖에 자연에 나오면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자연은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사다란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 나타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COVID-19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마다 또 연구소마다 또는 병원마다 아주 연구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과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분석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분석을 하고 조사하고 임상을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백신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이 COVID-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우리 생명을 건지고 또 안심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종합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로마의 원로원들이 한숨을 깊이 쉬고 염려할 만큼 네로 황제는 점점 정신 이상자와 같은 행동을 일삼았고 어떻게 로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바울은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스크린에 떠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은 God assigned 또는 God determined, 하나님이 구역을 할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우기로 결정하신 거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믿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복종하고 우리가 최고의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2장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말을 막는다는 것은 재갈을 매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분석하고 종합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종합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이름이 뭔가, 생일이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다가갑니다. 말을 걸고 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다가가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귀향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의 의미에는 가감 없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사람들은 70년 귀향살이, 70년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돌탕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한다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보통 부담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스크린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 3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테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7일을 거하니라. 그들에게 말씀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혹시 나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7일 동안을 거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컨선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석과 종합을 삶 속에 나타내는 모습을 성경이 조명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는 것은 take up residence,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분석만 아니라 종합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배경으로, 원문으로, 상황으로 최초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가운데 받았는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조사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종합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삶으로 종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포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2장 14절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포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을 좀 미숙하다,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포상한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아니,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국 황실에서 유명한 사람이건 또는 평범한 사람이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산 사람에게 나이트 쉽이라고 기사 직위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 며칠 전에 탐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100세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워커를 잡고 있죠.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 워커를 의존해서 이분이 걸었습니다. 먼 거리를 건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같은 거리를 걸으면서 영국 국립보건소를 위한, 지금 COVID-19으로 많은 펀드가 쓰여지기 때문에 영국 보건소를 위해서, 결국 영국 시민을 위해서 이분이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은 그 자금이 4천만 불입니다. 미화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COVID-19 때문에 영국 버킹햄 팔러스를 출입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데 예외를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여왕의 아버지 킹 에드워드 6세가 쓰던 긴 칼을 이 미스터 모 양쪽 어깨에 대면서 이분을 기사로 인정을 하고, 이분은 전에는 캡틴 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 모어라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스터 모어도 좋지만 서 모어가 더 좋다. 100세 되는 분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종합적으로 살아내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나이가 장애가 되고 건강이 장애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프레어 워크가 어렵다고 하면 프레어 드라이브, 자동차를 타고 교회 주변이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 주변 또는 사람들이 많은 데를 돌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령을 의존해서 살아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현재 우리 교육부에 유년부의 6명의 교사, 유수의 6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하고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이 있으면 그 부담에 반응하면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로를 쓰신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못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 주님,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 종합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비드-19에 취약한 사회계층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비드-19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빠르게 자신의 살 길을 만들고 이 상황에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코비드-19이 장기화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어진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